아니나 다를까 극한 직업 남자 막내 작가 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극한 직업 팀에서 나왔는데요. 네. 네, 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희는 슈퍼맨 어디가를 구성하고 있는 작가 팀이고요. 저는 메인 작가. 저는 둘째 작가. 저는 셋째. 그리고 얘가 저희 팀 귀염둥이 막내예요. 아,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애기. 아무래도 여자들은 작가들이 맡아보니까 남자 작가가 귀해요. 맞아요. 얘가 저희 팀 청일점이라 얼마나 예쁜 맞는지 몰라요. 그치? 네. 피디님 오셨어요? 네, 이분이 저희 메인 피디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네, 이렇게가 바로 저희 팀 식구들이에요. 팀 분위기요? 좋죠. 원래 어떤 팀이든 막내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 팀은 막내가 남자여서 그런지 선배들 사랑도 독차지 하고 그래서 이 팀이 아마 다른 팀에 비해서 훨씬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막내야, 기발한 아이디 좀 내라 좀. 퇴근 좀 하자. 어휴, 얘들아, 막내한테 너무 그러지 마. 우리 막내 아이디 없으면 충하지 마. 그냥 쭉 평생 쉬어. 알았지? 저 생각한 게 하나 있긴 한데. 뭔데? 스타의 저녁과 함께 1박 2일로 여행 가는 프로그램 어떨까요? 아빠와 아이들의 유해방송 생일이고. 뭐? 뭐? 스타의 자녀랑 1박 2일 여행을 가? 너 머리는 왜 잡고 다니냐? 어? 그딴 걸 아이디라고 내냐? 오, 스타 자녀와의 1박 2일 여행? 오, 참 잘도 나오겠다, 이 좀 내가 생각 좀 하고 살랬지, 어? 너 언제까지 막내 할 건데? 평생 막내 할 거야? 아, 왜 그래? 평생 막내만 하면 되지. 우리 막내 기죽이지 마. 아이디어 회의를 중요시하는 작가들은 선배이기 전에 동료로서 막내 작가의 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초청 작가들은 흔하지 않는 방송을 만들어내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디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끔 막내 작가들이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내곤 하지만 선배 작가인 저희가 보듬어주고 감싸줘야죠.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 아이디어는 어떻게 됐어? 계속 구상 중이긴 한데 근데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네. 아! 그거 어때? 스타와 스타 자녀와의 1박 2일 여행. 뭐 농촌네 이런 데로. 좋은데? 그래서? 뭐 아빠와 아이들과의 유대관계를 형성시켜주는 거지. 완전 괜찮은데 언니? 그거 제가... 어? 뭐라고? 아, 아니요. 아니, 너무 좋은 것 같아서요. 그럼 다음 회의 때까지 섭외 다 해온 걸로 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발전해 나가는 팀워크가 중요한 직업, 방송작가. 저녁에 봐요. 섭외는 다 끝났어? 아직 거의 다 끝났네. 아직도 안 왔어? 야, 씨, 에이 핑크, 야 지금 네가 그딴 거 볼래야? 내가 누누이 말했지, 연예인의 몸매지만 작가가 없어 보여. 너 연예인 보고 작가가 해볼래 하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인지 내가 말했어? 안 했어? 들으셨어요? 1층에 엑스 왔대요. 제 롤모델이세요? 저렇게 힘드시 바래. 네 누나 저 지금 이제 다 왔어요. 네 금방 볼게요. 야! 빨리! 선배 작가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굳은 심부름도 마다하지 않는 막내 작가. 그럼 다음 프로그램 아이템 그걸로 하고 일단 한잔할까? 작가들은 사적인 회식을 통해 친목을 다져 팀워크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근데 우리 첫 회식인데 막내 개인기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요? 응.
거. 그래, 처음 출산인데 노래 한 곡부터 하겠지. 그럼 저 랩 톤만. 오,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요, 너 주목은 하늘, 나는 우려다 왔 너를 내 얼굴 들여줘 그늘. 오, 잘한대. 요, 이공 통과 못해 하늘 분명 왜냐면은 돼지. 내가 너 돼지라 놀리면 안 돼지. 난 재밌는데 왜 돼지 함께 놀아보면 돼지. 정신도 파야. 야. 저희 슈퍼맨이 어디 가요? 저희 슈퍼맨이 어디 가는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화합회장 그리고 협동 이것을 같이 버무려서 코너를 한 거예요. 피디님 메스마니 커피 사왔어요. 일단 먹을게. 아 이거 얼음 녹기 전에 드셔야 되는데. 일단 먹는다. 한 번만 해요. 일단 먹는다고. 그러니까 저희 슈퍼맨이 어디 가는 말이죠. 잠시만요, 카메라 일단 제가 다시 돌릴게요. 야, 니가 거기 왜 껴? 인터뷰한 거 못 봤어? 에이, 거기 생각이 없어, 생각이. 야, 커피? 야, 누나 드세요. 야, 너 먹으라고. 누나 먹어. 아저씨 천원이요. 사는 거야? 이 직업을 택했다면 이런 숙명을 안고 살아가야 하죠.